태국 해군이 30년 전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중국산 함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전면 개조를 거쳐야 했던 호위함을 채 입기도 전, 이번엔 엔진 없는 잠수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 태국에 인도될 예정이었던 4억 1천만 달러짜리 중국의 위안급 잠수함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 해군이 지정한 잠수함 엔진이 없다며 중국 측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가 독일 엔진 구입 가능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주문부터 받은 거죠. 그 엔진이 바로 독일 MTU 프리드리히샤펜사의 디젤 엔진인데요.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방콕포스트에서 디젤 엔진 수출이 중국 군수품이나 방산품이기 때문에 거부됐다며 중국은 MTU 엔진 제공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독일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이 디젤 엔진 수출을 거부한 것은 이유가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EU의 규제가 발동됐습니다. 금수 조치 해제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대만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태국뿐 아니라 중국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방위산업 수출에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 거래만 제대로 성사되면 이를 근거로 잠수함 수출을 밀어붙일 기세였습니다. 중국의 공격적인 수출 전략은 이미 공개 경쟁 입찰 때부터 드러났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에는 4개국이 참여했는데요. 대한민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었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25년 무이자 분할 상환, 절충교역, 그리고 무엇보다 운용기간 중 품질을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한 것이죠. 태국 해군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품질 보증은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1990년대 초 중국산 호위함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면 개조에 거금을 들인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태국은 3,000톤급 중국산 호위함 두 척을 구입했는데요. 해당 함정에는 소화시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결국 태국 해군은 스웨덴과 한국의 기업의 사교통제장치와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 등 전면 개조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당시 투입된 비용만 7,300만 달러에 달했죠. 그래도 30년 전 호위함 도입 당시 함정 인도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층 더 끔찍해진 악몽을 마주하게 된 태국 해군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결국 못 믿어온 중국산 호위함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에 4억 7천만 달러짜리 호위함을 발주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까요? 중국의 헛발질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